네, 오늘 전문가들은 한 분이 보합장 예상하고 있고요. 네 분은 하락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원시스를 관심 종목으로 선정했고요. 다월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현대리바트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테마 현상철 이사는 하락장 예측하고 있고요. 솔루엠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는 보합장을 유일하게 전망했고요. LG전자를 주목해보자고 언급했네요.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은 하락장 예측하면서 칩센 미디어를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는요, 조금 그나마 나아질까요? 서용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하락세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쉽지 않은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좀 두 가지 큰 이슈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죠. 9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난달에 이어서 좀 하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좀 큰 폭의 하락을 만들었던 요인들 중에 그룹 분위기는 현재 좀 아마존이 지금 현재 좀 연방거래위원회에 단독점 소송에 좀 당하면서 좀 기술주 중심에서의 하락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 반독점에 대한 우려감들은 뭐 아마존만은 아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그다음에 페이스북, 구글 역시 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함께 좀 큰 폭의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런 점들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투자 심리의 좀 위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좀 약세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지금 한국 증시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물시장의 매도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입니다. 선물시장에서의 매도폭이 좀 줄어들고 매수 전환을 이루어진다라면 양봉 마감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좀 연휴 이후에는 좀 반등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 증시의 연휴 기간 동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라든가 PC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우호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에서 매매를 좀 고려해 보신다면 추석 연휴 이후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락장을 전망하시면서도 어쨌든 연휴 이후에는 우리 시장에 반등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연휴 동안 발표되는 굵직굵직한 이슈를 좀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차장님, 저가 매수의 기회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추석 연휴는 반등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석 연휴 때 뭐 경기 지표도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 어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마이크론이죠. 이 실적이 좀 괜찮은 그 추정치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추석 연휴 끝나고 우리나라도 이제 IT 반도체 쪽에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시장 추석 연휴 끝나고의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더 크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그 오늘 장에서 반발 매수세로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오늘은 뭐 미국 증시도 하락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 환율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하락세가 우세하지만은 뭐 이런 이 투자 주가 같은 경우가 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뿐만 아니라 하반 그 오후장에서 이런 그 마이크론 실적이나 여러 가지 추석 연휴 이후의 기대감 때문에 이 매수세가 들어올지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야지 그 매수세가 뭐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미국 셧다운 여부도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게 나오겠지만 뭐 셧다운 가능성은 전 개인적으로 크게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오늘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서의 어떤 매수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고금리 이에 대한 뭐 장기화 부담이나 여러 가지 미국의 예산안 처리 매크로 지표는 지금 현재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매수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뭐 이후에는 반등의 여력이 남아있긴 하지만 매크로적인 지표가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떠한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좀 개별 종목으로서 다원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자회사가 다원메딕스라고 좀 최근 이슈가 됐습니다. 중성자 포획 치료기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입자 치료를 통해서 최근에 암 환자를 치료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그와 관련 기대감이 좀 유입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9월 달부터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락 추세였던 종목 좀 상승 전환세가 좀 이루어진 상황이고 현재는 좀 거래량을 줄어들면서 좀 눌림목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휴를 앞둔 상황이니까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조정 시 매수 접근 가능하고 단기 시세를 좀 노려보시는 관심 종목으로 다원시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원시스를 오늘의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정 시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차장님 관심 종목 말씀해 주시죠. 현대 리바트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2분기 뭐 실적 추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뛰어넘어서 호실적인 달성을 했죠. 뭐 그런 점이 하반기 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뭐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도 이 일반적인 어떤 가구 업체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이 B2B 가구, 그러니까 뭐 빌트인이나 오피스 쪽에서의 그 가구 전문회사로 좀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최근에 이 B2B 가구 쪽에서는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 하락 추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2분기 때의 흑자 전환에 대한 주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B2B 가구에 대한 수요는 지금 전반 기업들이 해외에서 좀 수주에게 많이 나와주고 있죠. 특히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이 수주에게 나오는 상태에서 이 B2B 가구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일바트 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판매 관리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절감 효과가 비용적 측면에서 발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현대리바트의 이 재무적인 상황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주가 수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평가 구간에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리바트 오늘 오후장에서 서두 말씀드렸다시피 오후장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은 현대 리바트 오후장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